정리합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라고 되어있다. 자, 이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는요, 시험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나머지 정리라는 내용을 알아야 보통 수학 함수의 개념에서 문제 정리할 때 이걸로 문제 풀고, 실제로는요 수능에도 이 내용은 나옵니다. 왜? 너무 기초적인 거로 나오겠지만. 자, 봅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요,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우리 다항시 나눗셈 계산할 때 뭐 했어요? 어떤 수를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했다. 맞지? 맞아요. 그걸 다항시 나눗셈으로 하든지 또는 뭘로? 조립제법으로 풀든지. 조립제법은 뭘로 풀 때만 쓸 수 있었다? 1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었다? 맞지? 자,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나는 나머지만 필요한데, 맞지? 나머지만 필요한데 몫은 구하고 싶지 않은 거야. 됐어요? 자, 이럴 때 푸는 방법. 그러면 쌤, 나머지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쌤 한번 시험 적어볼게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봐, 어떤 fx를요, 잘 들어, 어떤 fx를 내가 편하게 x-α로 나누었대요. 됐니? 어떤 fx를 x-α로 나누었대. 그러면 fx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어떤 몇 차씩 있으면 나누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맞지? 했을 때 몫을 우리 일반적으로 qx라 정도 했거든요. 맞니?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어요. 왜 rx 안 적고 내가 지금 r 적었죠, 이거? 나머지는요, 항상 나눈 값보다 차수가 작거나, 아니, 작죠? 맞지? 얘가 지금 몇 차식인데요? 내가 나눈 값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맞지? 그럼 나머지는 최소 몇 차? 0차야. 그러니까 뭐? 상수란 말이야, 상수. 알겠니? 상수기 때문에 내가 rx 안 적은 겁니다. r입니다. rx는 x가 있어야 rx죠.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이거야. fx를 x-α로 나눴더니 몫을 qx라고 나머지를 r이라는데, 나는 쌤 이거 필요 없고 얘가 궁금하네 말이야. 얘가 궁금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봐. 얘를 계산 안 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맞지? 이거 뭐 만들면 돼요? 0 만들면 바로 r로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거 0 만들려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되지? 얘는 지금 뭔지 몰라. 맞지? 내가 계산 안 해봤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얘랑 얘랑 곱해서 0 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0만 되면 되고 얘가 뭐가 되면 된다는 거야? 0이 되면 된다는 거지. 그럼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알파 집어넣으면 되죠. 맞니? 아, 결론! 쌤, 이 식은요, x에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모든 x 자리에 다 알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f알파는 이렇게 되나, 시작은? 네. 이거 알파 집으면 어떻게 돼요? 0. 상관은 앞으로 해? 0. 그럼 남는 거 뭐가 남아요? 아, 이렇게 남는데. 됐나? 이걸 보고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가 f알파는 r이라고 나온 내용이 얘 앞에 있는 거를 0 되게 만들어주는 값이구나. 문제에서 그러면 앞으로 너가 뭘 쓰냐? 포인트는 이거야.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QX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이 계산 안 해야 되지. 그래야 그걸 빨리 풀 거 아니야. 맞지? QX 구하려고 하면 구하는 데 시간 다 뺏긴다고. 맞죠? QX 안 구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이거 통째로를 없애버리자. 이거 없애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놈이 뭐가 되면 되더라? 0이 되면 되더라. 그럼 얘 0 되게 하는 값을 집어넣자. 이게 나머지 정리란 말이야. 알겠니? 얘는 뭐냐? 얘는 뭐냐 하면 똑같은 말인데 fx를요 뭐로 나눴어? ax 플러스 b로 나눴대요. 됐나? 그럼 몫이 뭔가 생기겠지. 맞죠? 몫이 먼저 뭔가 생기겠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도 상수겠네. 맞아요? 그럼 잘 봐라. 그러면 쌤, 얘는요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가 0되게 만들어야 되네. 이걸 0되게 하려고 하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맞나? 마이너스 a분의 b 맞나? 그럼 x에 마이너스 a분의 b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a분의 b는 이거 다 날아갔고 뭐 나온다? 날아갔다 이거야. 그게 이겁니다 지금. 알겠니? 그러니까 문자를 다 숙여서 막 생각해놓고 해놨는데 지금 말뜻이 이거야. fx는 x-α로 나누었대. 그럼 나눈 값이 0되게만 만들어주면 돼. 그럼 x에 뭐 집어넣어야 된다? 알파. 그래서 f알파. 됐나? 근데 왜 나머지가 바로 나옵니까? 식으로 정리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이거 알파 식으로 하면 얘가 0돼버리거든. 맞죠? 그래서 f알파는 r로 나오는구나. 바로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나머지 정리야. 자,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아 이거 IMS에 문제 풀 수 있어요? 아니야. 이제 문제 적응이야. 얘는 문제 적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유형이 다 일치해요. 자 일단 봅니다. 두 번째 인수정리라고 나옵니까? 인수정리라고 나온다 했지? 인수정리는 뭘까요? 인수분해하고 똑같은 거야. 다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인수분해는 나머지가 뭐다? 인수분해 된다는 말. 근데 다시 아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 자체가 나머지가 뭐다? 0. 나머지가 0이란 말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였지. 맞나? 그러니까 인수정리란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결론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고 굳이 문제에서 물었다면 나머지는 뭐로 나와야 돼? 0으로 나와야 돼. 맞아요. 그래서 아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x에 알파 집어넣으면 원래 나머지만 나왔지. 아까 r만 나왔잖아. 맞지? x에 알파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는데 얘가 인수정리가 성립한다는 거는 나머지가 뭐다? 0이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나머지가 0이면 뭐다? 어? 인수분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 내용 아닙니다. 내용은 문제 유형이 익혀야 되는 거야. 다시 똑같은 겁니다. 어? 쌤 알파 집어넣었더니 0 나왔대요. 그러면 얘는요 x-알파로 나눠지는 거네요. 맞는 말이죠. 반대와 똑같잖아. 나머지가 0인데 알파 집어넣어서 0됐다는 말은 앞에 x-알파라는 게 있었으니까 0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식에는 x-알파가 분명히 끼어져 있다.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용 자체는 지금 약간 새로운 거니까 힘들 수는 있지만 계속 봐놔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 유형으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됐니? 어차피 이런 걸로 시험은 안 나와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두 다항식 fx와 gx를 x 플러스 1로 나누어 어때? 자 딴 거 쳐다보지 마. 봐 문제 딴 거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가 나왔대. 내가 그냥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너희들 안 적는다 이제 앞으로. 바로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럼 내가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쌤 fx가 뭔지 몰라요. 근데 얘를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맞지? 그랬더니 몫이라는 게 생겼을 거고 맞나? 이 몫에 대해서 정리하고 났더니 나머지가 얼마나 나왔대? 2가 나왔대. 이게 원래 검사식이었잖아. 맞아요? 또 쌤 gx라는 것도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라는 게 있고요. 당연히 몫은 다르니까 내가 Q1, Q2로 놔둘게요. 됐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됐나?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적었지만 누군 앞으로 이식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도록 해야 돼. 알겠어요? 모르겠으면 적어가면서 풀어야 되겠지만 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아까 얘기했어. Q값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 앞에가 뭐가 되게 만들어라? 0되게 만들어라. 맞지? 얘 0되게 만들어라 하면 x에 뭐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 따라서 처음 식부터 f-1 1로 시작하죠. 맞나? 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나라 그거 뭐만 남아? 지금 문제에서 이거 준 거야. 알겠니? 이거 준 거라고. 그럼 두 번째 쌤 얘는요 g-1은 -1. 이거 준 거란 말이야 지금 누구한테. 이해돼요? 됩니까? 자 이때 문제 사용하고 알아봅시다. 쌤 얘를 얘로 나누래. 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쌤 fx가 뭔지 gx가 뭔지 모르는데 거기에 두 배 세 배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라. 모르지만 문제에서 뭘로 나누는데? 문제에서 뭘로 나누는데요? x 플러스 1로 나누는데 나 아까 얘기했다 x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럼 몫이 분명히 생길 거야. 근데 그 몫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 몫 계산 안 하려면 뭐 하면 돼? 그 앞에 있는 나눗값이 0되게 만들어주라 했지. 맞나? 얘가 뭔지 모르지만 얘는 이걸로 나누었더니 옆에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뒤에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때 문제에서 나머지 구하래. 맞아요? 그러면 이거 통째로 나눠 갚으면 되지. 나누려면 x 앞에 뭐 x에 뭐 집어넣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이식을 준 거야 미리. 알겠니?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요. 그러면 쌤 얘는요 2f-1-3g-1과라 이 말하고 똑같은 부분이야 지금. 다시 어렵게 보지만 문제 유형이 하나야. 뭘로 나눴대? x 플러스 1로 나눴대. 맞지? 집중해. x 플러스 1로 나눴대. 그럼 x에 뭐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x 플러스 2로 나눴대. 그럼 x에 뭐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라. x 마이너스 1로 나눴대.
어때? 그럼 X에 뭐 집어넣어라? 1 집어넣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이해돼요? 네. 근데 지금 얘는 이 여기에 X 플러스 1로 나눴대. 그러면 이 자리에 X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했으니까 1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는요?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했어. 맞지? 나머지도 다 줬지? 맞나? 그러면 F-1이 얼마래요? 2래요. 그럼 얘가 얼마 돼요? 2. 그럼 얘 계산하면 앞에 4 되나? 얘 뒤에 얼마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두 개 곱하면 플러스 3 되나? 그럼 답 얼마 돼요? 7.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하는데 FX랑 GX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알겠니? 쌤, FX 몇 차식인데요? 나도 몰라. GX가 몇 차식인지 나도 몰라요. 두 개 다 한 것도 나도 몰라. 하지만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은 구할 수 있다고. 이게 나머지 전부.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공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하나 더 봅니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잘 보세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거야. 자, 5번에 X-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쌤, 이 3차식이 더럽게 생겼는데 얘가 X-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잘 봐.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뭐다? 0이 남았지? 그럼 다 봐봐. 쌤,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걸 fx라고 해봅시다. 그냥 잠깐 내가 이걸 fx라고 해봅시다. 됐지? 그러면 쌤, 얘가 무슨 말이냐면 fx를 x-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인데 이 말하고 똑같잖아. 맞지? 맞나? 내가 아까 얘기했어. 나머지가 0이든 100이든 신경 쓰지 말고 뭘로 나누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뭘로 나누는데? 뭘로 나누는데요? 집중해. x-2로 나누는데 그럼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 돼. 그럼 지금 문제는 x에 2 집어넣어라 이 말이거든. 맞나? x에 2 집어넣어라 말인데 그 는 나 원래 뭐 나와야 돼? 나머지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때 나머지가 뭐래? 0이래.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요거 주고 있는 거야. 조건이 너가 지금 이거 요걸 요렇게 바꿀 수 있냐? 라고 묻는 거란 말이야. 너 지금 두 번째 볼까요? 쌤, 이 식은요 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6 나왔대. 그럼 다시 볼까? 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래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x에 뭐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나머지가 얼마 나온대? 6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문제 준 거는 뭔데요? 얘랑 얘를 조건으로 준 거야. 단, 좀 보기 쉽게 주면 좋은데. 맞지? 너가 나머지를 정리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나와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나? 다시 본다. 그러면 끝났다. 쌤, fx라는 식에다가 x에 2 집어넣으면 0 나온다 했지. 이게 fx라고 내가 놓고 정리했잖아. 맞지? 맞나? 여기 2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2 적어볼게요.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4 해까지 뭐 나왔다? 0 나왔다 이 말이죠. 맞나? 4a 플러스 2b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마? 4. 이런 식 하나 있네요. 맞지? 두 번째 거 정리할게요. F-1은 그러면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6 나온단 말이잖아. 맞지?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F-1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맞나? 는 얼마 나온다? 6 나온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또 정리합시다. 쌤, 얘는 A 마이너스 B. 맞나?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면 마이너스 5. 쌤, 저거를 일로 넘겨야 되는데 이걸 일로 넘깁시다. 귀찮으니까 이걸 일로 넘기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1 됩니까? 원래 마이너스 5였고 6 넘으면 마이너스 6 되니까. 맞아요? 되나? 절반 안 돼요. 자, 이거 두 개 이제 뭐만 시키면 돼요? 열립. 자, 그러니까 알지? 중학교 2학년 열립 방식 안 돼 있던 사람들 수도 막 계속 막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너가 지금 열립 방식 안 된다고 하면 쌤은 따로 불러가지고 모르는 거야. 잡아야 돼. 열립방식 어렵지 않아요. 알겠니? 열립방식 10분만 알고 금방 합니다. 방법만 알면. 너가 이제 연산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열립합시다. 열립하려고 하면 개수 똑같이 맞춰라 했지. 맞나? A가 얼만데? 4. B는, 여기 A는 1. 여기 B는 2고, 여기 B는 마이너스 1이네. 맞지? 뭐 맞출까요? B 맞출까요? 이거 뭘 나오는데? 이거 2로 나눕시다. 이거 2로 나누면 되죠? 맞지? 이거 2로 나누면 얼마 돼요? 2A. 플러스 B, 플러스 E는 0. 얘는 0.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1은 0. 맞니? 맞아요? 자, 없애자. 얘랑 없애라고 하면 뭐 해야 돼? 더하면 되죠. 더하면요? 3A. 이거 더하면요? 마이너스 9는 0입니까?
만나면 3A는 9니까 A 얼마나 와요? 3. 자, A가 3이래. 여기 3 집어넣었어. 됐나? 3 집어넣으면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가? 맞나? 그럼 마이너스 B는 뭐가? B는 마이너스 8로 하나? 맞아요. 아, B는 마이너스 8. 문제에서 말해요. 상수 AB 갖고 하래요. 따라서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야, 왜 이래 줍니까? 지금 할 거 많은데, 이쪽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일 거야. 이쪽이. 라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놓쳐버리면 나중에 또 뭐가 있다가. 남았지? 1차식으로 남았죠? 아까. 처음부터 1차식으로 남았지? 맞나? 1차식 나누고, 처음부터 1차식으로 나눈다 나왔지? 근데 이번에 몇 차로 나눠버린다? 2차로 나눠버린다. 2차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2차로 나눠도 똑같습니다. 3차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3차로 나누는 거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당연히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3차로 나누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따로 한번 정리해야 되겠지만 일단 뭐가 중요하다? 1차로 나누는 건 필수예요. 필수. 아, 이거 알면 문제 한 문제 맞추겠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2차로 나누는 거 봅니다. 너가 헷갈릴까봐 원래 식을 적어주거든요, 쌤이. 됐나? 일단은 안 적어줄 거면 안 적어줍니다. 이제 봐봐.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래요. 자, 이거 너가 정리 어떻게 해야 돼? 식 적을 때, 너가 옆에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 이거 다 아는다, 이거 식. fx는 x-2에 qx 플러스 하면 이런 거 안 적잖아. 뭐로 적어야 돼? f2. f2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이제. 이해돼? 맞나? 뭐? 0 대기하는 값 집어넣었더니 5 나오는데.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다음, x-3으로 나눴을 때 뭐래요? 9래요. 그러면 또 뭔데요? f3, 9. 지금 요건 뭔데? 어, 요거 찾았으니까 답이다. 아니지. 이거 그냥 단지 문제 조건일 뿐이야. 맞지? 자, 이제 문제 봅시다. fx를 x-2와 x-3으로 나눴을 때 얘들 두 개 하나씩 나눈 게 아니고요. 곱하기로 나눠놨죠. 맞나? 잘 들어. 쌤 지금 식 적습니다. 잘 보세요. fx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난 몰라. 맞지? 근데 얘를 지금 뭐로 나눠버렸어? x-2와 x-3으로 나눠버렸어. 그랬더니 몫이 어떻게 나와요? 몫이 어떻게 나와? qx로 나오겠지. 일반적으로 q를 안다 했잖아, 몫을. 맞나?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나와요? 내야지 몇 차로 나눠버렸죠? 2차로 나눠버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최소 몇 차인데요? 최대 몇 차야? 1차 또는 상수겠지. 맞나? 그럼 내가 뭐로 가정을 하는 게 맞아? 1차로 가정하는 게 맞죠? 맞아요? 잘 봐라. 원래 요 자리가 뭔데요? 나머지 아니니? 맞나? 문제에서 이게 나머지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 이게 답이잖아. 맞나?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다시. 쌤, 얘가 지금 몇 차래요? 2차식이래요. 중요하다 한 건데. 이거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자동 몇 차래요? 1차식 이하가 된다. 최소 1차식은 된다 이 말이지. 맞나?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어줍니다. AX 플러스 B로 정리합니다. 아까는 그냥 아무 때나 마음대로 알아도 돼. 왜? 상수니까. 근데 오늘 1차식이니까 문자가 하나 포함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알겠니? 자, 봐라. 쌤, 이거 그대로 풀어볼게요. 이거 그대로 풉니다. 쌤, 얘는요, 똑같은 방법이야. 몇 차로 나눠 있어도, 2차로 나눠 있어도, QX가 나왔네요. 쌤, QX 나오면 앞에 뭐 되게 만들어야 돼요? 0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앞에 0 되게 만드는 값이 하필이면 두 마리나 있네. 맞지? 그래서 그 두 마리를 문제에서 미리 주는 거야. 자, 뭐 집어넣으면 돼요? 2. 2 집어넣으면 된대요. 내가 2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F2는요, 잘 들어, 2 집어넣으면 다 날아갑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 2 집어넣어도 돼야 되지. 여기도 X가 있으니까. 맞나?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A 플러스 B입니까? 맞니? 는 얼마 돼요? 문제에서 F2가 5라 나왔거든. 됐니? 이것도 눈씨 딱 반틈 다 풀려가지고 정신 차려. 2번 봅니다. F3이죠. 왜? 왜? 얘가 지금 뭐 돼야 되거든?
0대게 만들어주면 되거든. 맞지? 그래서 3집어넣었어요. 3집어넣어도 다 날아갑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3a 플러스 b만 남지? 맞아? 3a 플러스 b만 남아요. 자, 근데 이거 얼마래? 9래요. 이해되나? 자, 뭐 알아? 열리. 맞지? 이미 b의 개수가 똑같잖아. 빼버립시다. 2a 3a 빼면? 마이너스 a. 5a 9 빼면? 마이너스 4. 아, 쌤 얼마예요? 4. a는 4예요. a를 4 집어넣을까요? 4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되죠? 8. 8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3. 맞나? 계산했을 때? 그러면 쌤 a는 4고 b는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근데 잘 봐. 이 문제에서 a값 b값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 단지 ab는 내가 나오는 거지. 내가 잡아놓은 거야. 왜? 얘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내 혼자 머릿속으로 정리한 거라고. 문제에서 이런 말 안 줘. 지금 문제를 2차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나는 몇 차로 정리할 거다? 1차로 정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적어놓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제 답은 요 형태가 그대로 나와야 되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얘야. 맞지? A든 B든 P든 Q든 너 맘대로 쓰면 되잖아. 따라서 A가 4고 B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요. 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결론. 4 집어넣고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X. 마이너스 3이죠. A가 4고 B가 마이너스 3이야. 맞죠? 그래서 아, 쌤, 이 식의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다? 4X-3이 됩니다. 다시 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지금 몇 차로 나눴어요? 2차로 나눴지? 맞니? 2차로 나눴지? 맞아요.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최대 몇 차씩까지 나올 거야? 1차. 1차씩까지 나올 거다. 그래서 내가 1차식의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야. 알겠니? 왜? 1차식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만약에 쌤 이거 상수면 어떡할 거야? 나머지가 3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상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 3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면 이 방법을 풀어버리면 A가 0으로 나와요. A가 0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없어지겠지? 맞죠? 맞나?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 차수로 정리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열림해서 푸는 겁니다. 2차는 1차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2차랑 1차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니? 단, 뭐만 다르다? 요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한 번 더 봅니다. 자, 봅니다. 또 2차로 나누는 거가. 자,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뭐라 했냐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했어요.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래요. 그러면 쌤, 첫 번째 줄 적어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데요? f2는 3 적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 이거 딱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아, 얘가요. f2가 3이래요. 이 말 지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돼요? 두 번째 볼까요? 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뭐로 적어야 돼요? f-2. f-2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이게 문제 조건이란 말이야. 난 이제 문제 조건 다 찾았다. 맞지? 돼요? 정신 놓지 마라.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쌤, 요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원래 푼 거랑 좀 다른데? 맞지? 어떻게 해요? 딴 거 필요 없어.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뭘 쳐다보는 거야? 뭐로 나누었냐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뭐로 나누었냐가 중요한 거야. 항상. 자,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식 적어볼게요. 원래 너가 아직 안 익숙하기 때문에 2차식부터는 너가 식 적어야 돼. 자, 볼게요. 쌤, 원래 뭐를, 얘를, 이래야 했지? 그러면 검산식 갑니다. 얘를 뭐로 나눴어요? x제곱만 아니라 4로 나눴어요. 맞나? 쌤, 얘랑 두 개 곱해져 있는데 이딴 거 볼 필요 없어. 이게 뭐 이만큼 곱해져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뭐가 중요한 거야? 뭐로 나누었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x제곱-4로 나누었더니 몫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 몫을 그냥 일반적으로 QX로 합시다. 됐어요? 됐나? 자, 내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어?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왔네. 나머지 몇 차식 나와야 돼? 1차식 나와야 돼. 그러면 이 나머지 자리에 내가 뭐라 잡을 수 있다? AX 그렇지. 이 나머지 자리에 내가 A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 묻는 답은 얘겠네. 맞아요. 당연히 A값과 B값은 찾아야 되겠지만 맞죠? 왜? 문제에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구하라 했으니까. 돼요? 맞니? 그러면 내가 아까하고 똑같다 방법은
뭐가? QX가 나왔니? 맞지? QX 알아 몰라? 몰라. FX라도 줬다면 뭔지 줬다면 실제로 나눠보기라도 하지. 맞지? 이것도 모르는데 이것도 모르면 문제 못 푼단 말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한다. 뭐 한다? 얘를 계산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 얘를 계산하지 않으려니까 얘가 뭐 되게 만들어줘라? 0 되게 만들어줘라. 그게 첫 번째야. 나머지 정리 첫 번째는 무조건 그거야. 얘가 나왔으면 얘를 못 구하니까 이 앞에가 0 되게 만들어주자. 이게 첫 번째라고. 그러면 다시 봐. 쌤 요거 약간 이상한데 요거 인수분해 돼야 돼요. 에이 2차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하면 답 없습니다 지금. 인수분해 되죠? 네. 인수분해하면 얼마 돼요? 이래 나옵니까? 에이 쌤 그대로 그냥 한 두 더 적은 거야. 이래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쌤 이 식에다가 X에 뭐 적는 거야?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봐야 되고 뭐도 집어넣어봐야 돼? 2도 집어넣어봐야 된다고. 왜? 문제에서 줘놨거든. 맞지? X에 2 집어넣어. 쌤 X에 2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X에 2 집어넣으니까요 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 2 집어넣자. 다 2 집어넣어야 돼. 모든 X 안에 다 2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X에 2 집어넣으면 4 빼기 2 더하기 1을 하면 얼마 돼요? 3. 그러면 쌤 앞에 3 나왔고요. 얘는 F2입니까? X 모든 X 안에 다 2 집어넣는 거야. 맞지? 는 여기 20으로 날아가나? 맞아? 네. 여기 20으로 얼마 돼요? 2A 플러스 B 나오는데요.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근데 F가 아까 얼마래요? 3이래요. 그러면 쌤 요식 조금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요거 이 얼마나 했지? 3이라 했나? 그럼 2A 플러스 2라 2A 플러스 B라는 말은 그냥 쌤 9네요 9. 얘가 3이라며? 얘가 3이란 말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F가 3이라 줬으니까. 맞아요? 3 곱하기 3이니까 아 쌤 얘가 9 나오네요. 첫 번째 이걸 찾는 거야. 두 번째는요 X가 얼마래요? 알지? 요거가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자. 쌤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요.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되지? 4 더하기 2 더하기 1이가 그럼 얼마 되지? 7. 그럼 쌤은 7F-2는 마이너스 20으로 날아갔구나. 네. 맞지? 그럼 뭐만 남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남겠지? X에 마이너스 20으로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남아요. 됐니? 됐어요? 정리했습니까? 자, 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쌤 얘도 정리를 좀 하니까 마이너스 2가 F-2가 뭐로 나온대요? 마이너스 1로 나온대요. 그럼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란 말이네. 맞나? 따라서 쌤 이식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요 마이너스 7이란 말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다 했다. 열리 그냥 더합시다. 쌤 더하면요 이거 없어지나? 그럼 2B는 2. 쌤 이걸 알 수 있는 게요 B가 얼마래요? 1이래요. B에 1 집어넣었어요. 여기 집어넣을까? 1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거 8 돼야 되나? 맞나? 그럼 A 얼마 돼야 돼요? 4. 그럼 A는 4네요. 끝났습니다. 쌤 그래서 얘 나머지 RX라 가지고서 맞나? 이 나머지는요 A에 4 들어가고 B에 1 들어가는 요게 나머지란 말이야. 요게 지금 RX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X 플러스 1이고 답은 얘가 답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2차식으로 나눈 건데요. 내가 막 거황되게 막 크게 이렇게 설명 쫙 한다고 해놨지만 실제로 너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정리 안 합니다. 10주 쳤다 보면 그냥 여기 방식 끝. 알겠니? 단, 내가 어렵다 하는 어렵다 하잖아. 애들이 헷갈려하는 건 3차는 좀 어려워요. 3차로 나눈 거는. 알겠니? 3차로 나눈 건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3차로 나눈 건 지금 여기 안 나와있어요. 쌤이 봤을 때. 나왔네? 나와있네요. 필수예지 10번. 저번 책에 넣었던데. 나와있죠? 네. 맞지? 자. 3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입니다. 자, 그래요. 자, 3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예요. 자, 이거
생각보다 애들 많이 헷갈리고 쌤 이거 설명해서 너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하려면 한 시간을 설명해야 돼요. 문제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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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별표. 쌤 신인 씨가 5분 줄어들어요. 됩니다. 3차식으로 나눠 먹거나 어디에 있죠? 자, 3차식으로 나눈 것도 중요합니다. 3차식으로 나눈 거는 실제적으로 애들 많이 나오고 별표 치료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고요. 실제로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대로 간단해도 학교 시험에서 애들 틀린 애들 반품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 좀 중요한 내용이고 알고 계세요. 별표 쳐놓는 거 그냥 뭐 이렇게 해놓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빨갛게 별표 해놔봤자 안 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나중에 다시 한번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표시해 놓는 거지. 맞지? 별표 실 것처럼 뭐하면 나중에 잊혀버린지도 못 찾으면 답도 없는데. 자, 3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입니다. 자, 똑같이 할게요. 잘 보세요. 식 다 적습니다, 이거는. 헷갈리기 마, 헷갈리지 말고 내가 식 다 적는다고요. 2차식으로 나눴지? 맞나? 식 적어요. fx를 뭐로 나눴어요? x-1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맞지? 그때 몫을 뭐라 해? qx라고 합시다. 됐니? 됐어요? 그때 나머지가 뭐래요? 3x 플러스 2래요.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fx를 뭐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래. 이거는 그냥 적자. 이거는 뭔 말인데요? f 마이너스 1은 3. 맞나? 자, 이제 중요한 거 문제 살아들어 합니다. fx를요 뭐로 나눴더니 x-1의 제곱과 x+1로 나눴대. 맞지? 자, 잘 들어. 나눴더니 몫이 또 뭐로 나와요? q로 나오겠지. 당연히 q와 q는 다른 거죠. 맞니? 에이, 좋다. 속이 상처. 자, 봅니다. 얘와 얘로 나누었더니 몫은 여기 Q 나왔기 때문에 이 몫이 다를 거 아니야. 나눈 값이 나랑 몫이 다르겠지. 그래서 내가 그냥 Q 틀어둘게요. 왜? 어차피 난 못 구할 건 아니거든. 맞지? 그럼 Q 틀어둘게요. 이때 뭐 구하래요? 나머지 구하래. 쌤 아까 얘기했다. 지금 이거 몇 차로 나눠야 내가? 3차식이죠? 맞니? 얘가 지금 몇 차식이다? 3차식이야. 3차식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나머지는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2차식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2차식 형태가 어떻게 돼? 기본 형태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럼 애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뭐였어? 어디서 꼬이냐면 잘 들어. 쌤 아까하고 똑같이 이거 뭐 되게 만들면 이거 계산 안 하게 만들라 하면 이거 뭐 되게 만들면 0 되게 만들라 하면 되지. 이거 0 되게 만들라 하면 X에 뭐 집어넣는 거지? 1 또는 마이너스 1. 조건 몇 개야? 2개. 근데 문자 몇 개야? 3개.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이는 거야? 둘 다. 알겠니? 왜? 방정식, 연립 방식은 미수의 개수만큼 조건의 개수가 나와야 돼. 너가 배우겠지만 좀 있으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조건보다 미수가 많아버리는 게 부정방식이거든. 좀 있으면 배웁니다. 근데 지금 그 파트를 배우지 않았고 또 그때는 다른 조건이 나와요, 문제에서. 근데 얘는 조건이 집어넣어서 연대는 건 두 개밖에 없는데 미수는 세 개야. 맞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서 막힌다. 여기까지 하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자 망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데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날아가고 뭐 나와요? 5 나오죠. 맞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오는데 그래서 한 번씩 집어넣는데 문자가 3개니까 내가 연립할 수가 없는 거지. 알겠니? 왜 틀린지도 잡아주고 있는 거야, 얘기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 하면 얘가 셀 나머지인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가 지금 RX인데요. 맞니? 이 RX를 조금 변형시켜야 돼. 자, 봐라. 내가 그냥 얘로 한 겁니다. 봐라. 쌤, 여기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이 있어요. 이건 뭐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 뭐, 더하기 2에 X-1의 제곱이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지? 되죠? 공통인수 뭐 있어요? x-1의 제곱이 있지. 맞나? 그러면 쌤은요 얘를 x-1의 제곱으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이 좌변에 뭐 남아요? 좌변에 한다. 첫 번째 항이 뭐 남아요? x 플러스 1 남나? 두 번째 항이 뭐 남아있어요? 이 남나?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맞나? 근데 인수분해 됐다는 말은 나머지가 뭐다?
0이다. 그런데 지금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지. 맞나?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해놨어. 봐봐. 쌤,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요. 2에 x 플러스 1에 적어보세요. 됐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는 안 되지. 근데 묶어줄 수는 있다. 어떻게? 잘 봐라. 쌤, 얘랑 얘랑요. 내가 x 마이너스 1을 제곱으로 묶어내버릴게요. 됐니? 그럼 왼쪽에 뭐가 나와요? x 플러스 1 남나? 맞지? 자, 근데 생각해봐. 쌤, 이거 묶어준다는 말이 원래 뭔지 아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1을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3이 없는 거지. 나눈다는 거야. 그리고 원래 묶는다는 말 자체가 밖으로 빼내는 게 이거 나눈 이거 여기서 얘로 나눠버리면 이거 남는다 이거. 맞아요. 개념 잡아야 돼. 개념.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눈대. 나눈다는 말은 원래 이거잖아. x-1의 제곱하고 x 플러스 1 있을 때 x-1의 제곱으로 나누면요 쌤 몫이 x 플러스 1로 남는다 이거. 맞지? 그리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그냥 0으로 남는 거야. 맞지? 근데 잘 봐.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는데요.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대. 근데 내가 항상 너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 다항식 나눗셈 할 때는, 다항식 나눗셈 할 때는 뭐만 보면 돼? 최고가 최고가 따라가면 되지. 뭐 여기 지금 최고차항이 얼만데? 풀면 뭐 나와? 생각해봐. x제곱 나오나? 여기 최고차항이 뭔데요? 2x제곱이지. 그럼 너 뭐만 곱해줘 원래? 2 곱해주잖아. 맞나? 그럼 이거 2 곱한다고 얘가 되나? 2 곱하면 2x-1의 제곱 나오고 뒤에 뭐 나머지가 나오겠지. 맞지? 그건 내가 지금 몰라. 모르지만 계산해봐야 알지만 나는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어떻게 하는지. 그럼 여기에 플러스 2 적겠지 이렇게. 맞나? 그리고 나머지 남았는 게 여기에 더 더하기로 더 들어가겠지. 자 봐. 똑같이 한다. 잘 봐라. 쌤 얘를요 내가 뭘로 나눈다? x-1의 제곱으로 나눠버린다. 즉 이 항을 통째로. 다시 봐. x-1의 제곱으로 묶는다 이 말이야. 인수분해한 겁니다. 인수분해가 뭐하지만 묶는 거야. 자 그러면 쌤 첫 번째 항은요 이걸로 나눠버리니까 뭐 남아요? x 플러스 1에 q2x 남나? 맞아요. 두 번째 항 잘 봐. 내가 지금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 2차가 2차로 나눌 때 뭐 보고 따라가는 건데? 최고차항 따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는 x제곱인데 여기는 뭘로 시작해? ax제곱이가 맞나? 그럼 뭘로 나눠줘야 처음에? 뭐 곱해가 정리합니까? a 곱하지? 맞니? 이거 여기 2 있으니까 여기 1이고 여기 2 있으니까 2 곱해서 만들어주잖아. 맞지? 똑같아. 여기는 1인데 내가 나누는 건 1인데 얘는 지금 뭐로 돼 있어? a로 돼 있잖아. 그럼 뭐 곱해줘야 돼? a 곱해주겠지 이렇게. 맞나?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나머지가 뭔지 몰라 생기겠지. 나 못 구해 이거 지금. 맞지? 생기겠지. 근데 이걸 문제에서 줘버렸어. 잘 봐라. 문제에서 뭐냐 하면 fx를요 얘로 나누면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에. 맞지? 이 식하고 이 식 비교해봐. 내가 동그라미 친 이 식 보이나? 이 식이랑 이 식 똑같지? 네. 맞아요? 그러면 쌤 여기는 이 qx가요 이게 돼버리는 거야. 이거 이게 qx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뭐 따라와요? 자동 3x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야. 봐봐. 조건을 이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다 풀고 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맞죠? 일단 진호 한번 나가봅시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쌤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했다 치고 그럼 이 다음 어떻게 해요? 뭐 하면 돼? 이 식이랑 이 식 같아달라. 이 식이랑 이 식 같아달라요. 똑같은 fx도 시작했잖아. 같겠지? 그럼 이거 분배 다시 분배해 줄 수 있어 없어? 분배해 주면 이 식 나오죠. 다시 분배합니다. 잘 봐라. 다시 분배합니다. 쌤, 여기 나오는 이 x-1의 제곱이랑 여기 나오는 얘랑 이렇게 분배하면 얼마나 나와요? 그래, 다시 얘기합시다. x-1의 제곱,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2x는 얼마나?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다시, 얘랑 얘랑 풀면 어떻게 나와요? a의 x-1의 제곱이다. 맞나? 그리에 뭐 있어요? 3x 플러스 2 있나? 맞아요. 그럼 잘 봐. 쌤, 여기 나온 이 첫 번째 식하고요 여기 나온 이 세 번째 식이 똑같은 식이죠. 당연히. 맞지? 근데
요 앞에 나온 요 세 마리랑 요 앞에 나온 요 세 마리는 똑같거든. 맞니? 그러면 쌤 아까 내가 나머지라 적어놓은 놈이요 얘가 돼버려요. 이게 다시 뭐가 돼버린다? RX란 말이야.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이야. 그러면 봐, 미지수가 3개였는 게 몇 개로 줄어버렸어? 미지수가 몇 개가 돼버렸어요? 한 개가 돼버렸지. 맞지? 그럼 미지수 한 개 구하려 하면 조건 몇 개 있어야 돼 지금? 한 개 있어야 되지. 내가 안 써먹은 조건 하나 있습니까 지금? 있죠? 뭐? 예. 맞나? 그럼 이 식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 아까 설명을 잠깐 적었으니까 지우고요. 그러면 내가 남은 조건, 남은 조건으로 풉니다. 쌤 F-1이 3이래요. 그러면 아 요 조건 이용하면 F-1은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이 세 개 다 똑같으니까 난 요걸로 봅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이거 뭐돼요? 연결물이 지금 날아가나? 날아가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되나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4. 그러면 뭐냐? 4A되나? 맞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인데요 이게 얼마로 나온대? 3으로 나온대. 아 따라서 4A 마이너스 1이 3이래. 그러면 4A는 4가 되겠죠?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1. 맞다. 자, 아 그래서 쌤 이거 이용해서 정리했더니 RX라는 거는요 RX라는 거는 여기 1 집어넣은 거네. A 1 집어넣은 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X-1의 제곱에 3X 플러스입니까? 맞지? 이제 이건 뭐 하면 돼요? 정리하면 되죠? 이거 완전 되고 싶으면 어떻게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X 플러스 2. 맞니? X제곱 마이 플러스 X 플러스 3. 맞아요? 아, 쌤 답은 얘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줍니다. 천천히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fx를 뭐로 나눴다? x-1의 제곱으로 나눴다. 내가 지금 2차식으로 나왔는데 나머지가 좋네? 그럼 조건 한 개 만들어졌지? 두 번째,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1차식으로 나온 조건 하나 나왔지? 조건 몇 개 줬어요? 두 개 줬어요. 근데 문제에서 얘를 3차식으로 나누래. 그래서 내가 식을 적어봤어요. 식 적어보니까 미지수가 몇 개인 나머지가 생겨요? 3개인 거 생겨요. 미지수가 3개면 조건이 3개 있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틀리는 거 봐주는 거야. 너도 많이 틀리는 이유. 원래 미지수가 3개 있으면 조건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2개밖에 없는데 그걸로 풀려고 들이대니까 문제가 뭐 생기는 거야. 하나를 못 구하는 거야. 한 개를 못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 못 구합니다. A, B, C가 뭔지는 절대 못 구해요. 조건이 부족하면 알겠어. 그러면 쌤 여기서 막혀서 그냥 손 넣는다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식을 적으라 했다. 3차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적으세요. 얘를 나머지가 얘인데 얘를 최고창이 x-1의 제곱으로 묶어줍니다. 내가 왜 x-1의 제곱으로 묶어줬냐 하면 문제에서 x-1의 제곱 남은 값이 좋기 때문에 얘 이용하려고 x-1의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x-1의 제곱으로 묶어준단 말이야. 지금 이쪽에 있는 항 보이죠? 여기 있는 항. 여기 있는 항에 x-1의 제곱 다 빼냈다? 그러면 얘만 떨어지겠지. 맞아요? 이쪽에 있는 건 뭐였어? 2차식이 있네. 여기 있는 2차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x-1의 제곱 다 빼냈다? 빼내버리면 내가 a, b, c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눠쓴다 할 순 없어.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요 쌤 이거 남는 때는요 몫이 a로 나온다는 걸 확실해. 왜? 최고창을 맞춰줄 거니까. 맞지? 그래서 a가 나왔네? a가 나왔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원래 나머지가 뭔가 있을 건데 이 나머지가 내가 알 수가 없어. 왜? 얘가 미지수니까. 맞지? 그래서 원래 손 놔야 되지만 이 나머지를 여기서 갖다 주는 거야. 얘로 묶어내면 뭔지 몰라도 묶이고 나머지가 뭐 나온다? 3x 플러스 2로 나온다. 뭔지 몰라도 묶였는 얘가 얘란 말이야 지금. 이게 Q1이라고요. 알겠니? 얘가 Q1이면 그래서 얘가 3x 플러스 2로 나머지가 생기는구나. 그럼 이제 다시 무슨 짓 하냐면 분배원칙 하는 거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배원칙 풀면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 뒤에 떨궈져 그대로 붙였고요. 그래놓고 보니까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이 뭐가 돼버리더라? 똑같더라. 첫 번째 식에서는 Q에 Q2X 뒤에 나오는 게 다 RX였어. 근데 이것도 풀어보니 Q2X 뒤에 나오는 게 이래 나왔네. 그럼 얘랑 얘랑은 무조건 똑같구나. 그래서 얘가 미지수 3개짜리가 미지수 1개짜리로 변신해버린 거지. 그 다음 문제에서 미지수 1개까지 남았기 때문에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이 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F1집으로 앞에 다 날아갔고
그리고 A값 찾았고 그 A값을 여기 집어넣고 정리해버리면 나머지가 나와요. 문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렵다. 어렵다 했어요. 그런데 시험 다른 건 문제야. 안만 어렵게 시험 나온다고 하면 봐야 되는 거 아이가? 맞지? 외우더라도 하잖아, 너는. 맞죠? 공부해야 된다.